전자책방이 켜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가지 메인 메뉴와 함께 부가적인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뉴 상단에 있는 윈도우라는 버튼은 전자치판 상에 OPS PC가 장착이 되어 있을 때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자치판이 OPS, 즉 윈도우 OS로 이렇게 전환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OPS PC가 전자치판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신 노트북으로 바로 이제 화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 버튼을 3초 이상 꾹 누르고 계시면은 이렇게 윈도우 버튼 외에 다른 소스로 넘어갈 수 있게끔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채널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현재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다면은 이 채널을 눌러 주시면은 노트북 화면으로 바로 이제 전환이 되는 버튼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기능은 미라캐스트라는 기능입니다. 전자치판 왼쪽에 있는 이제 미라캐스트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데 이 기능은 휴대용 디바이스들을 전자치판의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아니면 노트북, 태블릿 PC 같은 이런 휴대용 디바이스를 무선으로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최대 이제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화면의 수는 9가지입니다. 전자치판 하단에 있는 앱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앱스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전자치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치판 우측에 보이시는 화이트보드 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이트보드 앱을 터치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무지의 배경에 판서 창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이 화면 위에다가 손이나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런 악세사리를 이용해서 바로 화면 위에다가 판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치판 홈 화면 외에도 전자치판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면은 이렇게 전자치판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와이파이 표시, 그리고 현재 실내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 표시, 그리고 실내 습도를 나타내는 습도 표시, 그리고 현재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수치들을 통해서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